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장세진입니다. 오늘은 대운 정하는 법과 대운수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인데요. 중요한 영상이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무료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운 정하는 법이란 10년 단위의 대운 간지를 어떤 규칙으로 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알아보는 과제입니다. 대운은 만세력을 이용하면 훨씬 빠르고 편리하지만 명략을 배우는 입장에서 그 원리를 터득한다는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대운을 정하는 기점은 월주입니다. 음양 중에서 남명의 연간이 양이고 여명의 연간이 음이면 대운은 순행하고 반대로 남명의 연간이 음이고 여명의 연간이 양이면 대운은 역행합니다. 이 말을 전문 용어로 양남 음녀는 미래절로 순행하고 음남 양녀는 과거절로 역행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순행과 역행이라는 말은 60갑자의 간지 순서를 결정할 때 순행은 앞으로 간다는 뜻이고 역행은 거꾸로 간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운 정하는 법을 네 가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번의 예는 남명이 갑자년 병인월 이어서 대운은 병인월을 기점으로 순행합니다. 그 이유는 남명의 연간 갑이 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대운은 월주 병인의 다음 간지인 정묘가 되며 이후 10년 주기로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등 순행으로 바뀝니다. 2번의 예는 남명이 을축년 무인월이어서 대운은 무인월을 기점으로 역행합니다. 그 이유는 남명의 연간 을이 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대운은 월주 무인의 이전 간지인 정축이 되며 이후 병자, 을해, 갑술, 계유, 임신, 신미, 경호, 기사 등 역행으로 바뀝니다. 3번의 예는 여명이 갑자년 병인월 이어서 대운은 병인월을 기점으로 역행합니다. 그 이유는 여명의 연간인 갑이 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대운은 월주 병인의 이전 간지인 을축이 되며 이후 10년 단위로 갑자, 개해, 임술, 신유, 경신, 기미, 무오 등 역행으로 바뀝니다. 4번의 예는 여명이 을축년 무인월 이어서 대운은 무인월을 기점으로 순행합니다. 그 이유는 여명의 연간인 을이 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대운은 월주 무인의 다음 간지인 기묘가 되며 이후 10년 주기로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을유, 병술, 정해 등 순행으로 바뀝니다. 다음은 대운수 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운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손쉽게 만세력을 통하여 알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세력에 남녀 구분과 함께 대운수도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운수를 산출하는 기준은 일주입니다. 양남 음녀는 생일을 제외한 다음 날부터 다음 절기까지 날짜 수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값이 대운수가 됩니다. 음남 양녀는 생일을 제외한 전날부터 과거 절기까지의 날짜 수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값이 대운수가 됩니다. 나눈 값의 나머지가 0 또는 1이면 버리고 2가 넘으면 올림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과 절기까지 날짜 수가 17일일 경우에 3으로 나누면 나눈 몫은 5, 나머지 2가 되므로 올림하여 대운수는 6이 됩니다. 만일에 16일이면 나눈 몫은 5, 나머지는 1이 되므로 버려서
대운수는 오가 됩니다. 이렇게 대운과 대운수가 정해졌으면 이를 사주 팔자와 대운을 작성해야 하는데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명사주에서 연간이 개수 음간이기 때문에 음여에 해당하여 순행대운입니다. 따라서 월주 병진을 제외한 정사, 무오, 기미, 경신 등 순행으로 대운간지를 적어 놓습니다. 그런 후에는 대운수를 산출해야 하는데요. 생일로부터 미래절기가 있는 입하까지 14일의 일수가 나오는데 14를 3으로 나누면 4가 되며 나머지 수는 2가 됩니다. 나머지 수 2를 올림하면 이 명주의 대운수는 5가 됩니다. 만약 생일을 일수에 포함했다면 절기는 일수에서 제외하면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남명사주에서 연간이 정화 음간이기 때문에 음남에 해당하여 역행대운입니다. 따라서 월주 계묘를 제외한 이민, 신축, 경자, 기해 등 역행으로 대운간지를 적어 놓습니다. 그런 후에는 대운수를 산출합니다. 생일로부터 과거 절기가 있는 경칩까지 30일의 일수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3으로 나누면 10이라는 대운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일을 일수에 포함했다면 절기는 일수에서 제외하면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